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느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가운데 드높이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구별하여 이 시간 나아온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하심을 헤아려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욥과 이세 친구들의 그 기나긴 논쟁이 끝나고 욥기 29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 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29장 말씀을 보면 욥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고난받기 전에 정말 그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갈 때, 아,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뭐 아이를 키울 때에도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심지어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아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했지 않았나? 아유, 그때가 참 좋았던 적도 있지 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할 때, 아,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더 잘해보자 이렇게 다짐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가 돌아볼 추억조차 제대로 남지 않고, 그가 정말 회상하고, 그가 정말 꺼내어 볼 추억조차 없다면, 욥은 다시 일어날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거운 삶의 무게, 그리고 그 무거운 이 고통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던 그 때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다른 화려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이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해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빛,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욥은 그 인생의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등불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쳤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밝은 아침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인생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리거나 암흑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도 있었고, 정말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보고 그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등졌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돌이키지도 않는구나. 이러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린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욥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요, 고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누렸던 그 축복을요, 더 꺼내어 보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라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두르고 있어서 행복이 넘쳐 흘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출애굽하고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을 바라고, 그런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도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딛어야 할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강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을 내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셀수 없는 복을 누릴 때그 복과 은혜를 내 손으로만 움켜쥐고 산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그 은혜를 흘려보냈는지 계속해서 회상하였던 이 본문 중에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보호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그저 욥이 나는 이렇게 잘 살았었지, 나는 이렇게 이런 공을 세웠었지, 이러한 말의 방향으로 우리가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베풀며 이렇게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 조각 한 조각을 묵상하며 다 꺼내어 보세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때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모든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손길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다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